얘도 다른 사람한테 비빌 수 있는 게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얘를 감당을 못할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성질도 더러웠던 데다가 인내성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외우는 건 안 되고 암기력은 젬병이고 근태는 최악이고 잠은 많고 게으르고 피곤해하고 항상 한숨 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농장 윤도령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편이네요. 네. 옆에 이제 또 천명박수 재단님도 계신데. 네. 이제 천명박수의 이름은 이제 정확하게는 천명만신인데요. 이제 천명박수 만신이라고 하죠. 이제 천명의 소리는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듣는 무당. 이라는 이제 기도를 받아서 천명 이제 박수로 이제 이름을 칭호했고요. 이제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는 뭐 난다긴다는 애동 제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제자예요. 저의 10년 전을 동고동락하고 오욕칠정을 다 겪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서 저의 신받기 전 인간 윤정빈의 풍파를 같이 했고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청춘을 같이 보낸 동반자죠. 같이 원래 신을 받기로 했었어. 근데 이 친구의 금전적인 상황이 받쳐지질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저의 옛날 당시 이제 신아버지가 조금 얘를 배제하고 자꾸 이제 시간을 끈 것도 사실 이유가 있었어. 또 이 친구 자체가 또 마음을 못 잡았던 것도 컸고요. 이제는 저의 자손으로 들어왔지만 저와의 동거동락 모든 부분들을 함께했던 우리 선명 박수 신의 아들 이제 소개를 네. 직접 한번 들어보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박수무당 천명만신입니다. 저는 우선 되게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 혼자 있게 되면 화장실에서 손톱 깎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컴퓨터를 아무도 없는 방인데 이 타자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 누가 나를 보는 듯한 그런 약간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20살 때까지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린 적이 없어요. 쭉 눌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다녀왔죠. 다녀오고 나서 여기 옆에 이제 저의 신 선생님, 신 아버지가 된 정빈이 형을 만나게 된 거죠. 그쵸. 저를 많이 이끌어줬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끔 많이 이끌어줬고 무속인이 되기 전에 손때라는 거를 내리잖아요. 네. 손때라는 거를 내리는데 여기 정빈이 형을 먼저 손때를 내려줬어요. 근데 저는 손때를 내려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줄게, 저 다음에 내려줄게, 해줄게 말뿐이고 그러고 있다가 신내림을 먼저 받게 되었죠. 저는 이제 몸도 지쳤고 솔직히 마음도 그렇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전보고 구슬 왜 해야 되는데? 그쵸. 난 모르겠어. 난 내 몸으로 직접 느끼거나 보지 못하면 난 안 할 거야. 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꿈들은 막 꿔지고 꿈으로는 진짜 엄청 되게 잘 꿔졌어요. 막 작두를 타지를 않나 꿈에서 방울을 잡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고 저는 뭐 부채와 방울을 들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지 않나 이런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제 생일이 5월 5일이에요. 생일 당일날에 제가 엄마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아 우리 할머니를 좀 보러 가야 되지 않냐 외할머니를 저기 포항에 계신데 보러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지를 못했어요. 보러 가지를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참 근데 그때도 웃긴 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왼쪽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막 만신창이가 돼 있고 보니까
여기를 제가 뭐 병을 깨서 이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를 그렇게 했어요. 어... 아 그러면은 내 몫으로 마지막으로 점을 한 번 더 보자. 난 아무데나 가보자 그냥 해보자. 앉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있어? 나랑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미 아까 들어올 때부터 할머니가 되게 급하시대요. 할머니가 이미 따라 들어왔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었죠. 그래서 아 그래 뭐 진짜로 팔자대로 가는가 보다 마음을 굳혔죠. 그때 올해 이민년에 들어서 네. 음력으로 1월 17일 날에 예,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랑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얘를 신을 내리고 나서 본 게 뭐냐면 너는 무당을 했었어야 살았겠다 진작 이 얘기가 너무 얘를 볼 때마다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솔직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할 만큼 스스로 빡대가리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대가리 안 좋다고 머리 안 좋다고 그래. 이게 같이 제가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회사를 들어가잖아. 그러면 저는 불과 1, 2개월 만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어요. 진짜 이미 막 들어가면 옆에 센터장이랑 같이 대화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는 나는 되게 빠른 거야. 그래서 빨리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관리자를 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관리자를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관리자를 달 때마다 그 저보다 더 높은 분들한테 제가 조건부를 건 게 있어요. 제가 팀장을 하는 대신 얘는 제 팀으로 그 조건을 항상 달아서 갈 때마다 얘를 끌고 댕긴 거예요. 내가 팀장이 돼야 얘를 봐줄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얘 또 다른 사람한테 비빌 수 있는 게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얘를 감당을 못할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승질도 들어왔던 데다가 인내성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외우는 건 안 되고 암기력은 젬병이고 근태는 최악이고 잠은 많고 게을르고 피곤해하고 항상 한숨 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신을 내렸잖아. 어 너무 잘해요. 얘가 과연 빡대가리였나? 이 정도로 아니 애들은 어? 진짜로 나머지 애기들은 이게 뭐 1년이 다 돼도 못 외우고 있는 걸 얘는 3일 만에 다 외워버리는데 그리고 이미 그 톤 자체가 내가 나랑 같이 살면서 내 신당에 허건날 밤낮으로 맨날 천수경 듣고 축원문 듣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너무 귀에 익어서 북치고 징치고 하는 게 이제 멘트가 그 음향이 이미 얘는 뭐 법사인 거야 지금 수준이 더 듣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 축원문 하는 거 점사 외운 거 뭐 청배 외운 거 이런 걸 이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요 검수 받으려고. 그럼 나도 이제 가끔 이 청배를 듣다가 막 소름 끼쳐서 가끔 이랬다니까. 얘랑 특별히 가까워서 특별히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게 일단 많아요. 제작기를 같이 걸어오면서 그러니까 일단 남들보다 빨라. 그리고 뭐 정말 얘는 이 무속세계에 적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양심선언을 하자면 얘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괜히 힘들게 내려줬는데 또 자기랑 안 맞다거나 또 잘 안 된다거나 자기 식대로 안 된다고 또 다 때려 없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사실 제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얘가 술 광킬러예요. 근데 감독님 아시겠지만 저는 술 용납 못하잖아요. 얘가 술을 딱 끊고 모든 사람과의 연락처 다 차단 휴대폰 번호 다 갈아엎어 새 인생을 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인연법을 다 끊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 하는 걸 보고 아 너도 이번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긴 먹었구나.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신나갖고 신을 내려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본인도 그만한 의지를 보였으니 그래 나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랍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 저는 솔직히 너무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자기는 자기 그릇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니까 참 대견하고 장하고 기특하죠. 앞으로 어떤 부당이 되고 싶으시고 그리고 어떤 그런 또 시청자분들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있다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는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무속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굳게 먹은 만큼
노력을 많이 할 거고 대한민국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천명만신으로 불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은 네. 이 걱정 저 걱정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마세요. 걱정을 할 거면 저는 딱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만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저의 입장에서도 되게 상당히 신금을 울리는 참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올시다! 계단님의 항상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